이제 우리 수학원 세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얘들아,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버릇이 뭔지 알아?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하다 포기하는 거. 미리 포기하는 거. 이게 말이지, 사회에 나가서도 버릇돼. 사회에 나가서도. 꼭 수험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43살이거든요. 나 너무 늙었다. 근데,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성공한 애들도 있고 잘안된 애들도 있겠지. 서울대 나왔네, 좋은 대학 나온 애가 아니야.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중간에 자꾸 그만두고 포기해. 직장에 들어가서도. 야, 직장에 처음 들어가. 어떻게 생각처럼 되겠니? 처음에야 큰 꿈을 안고 들어가지만 막상 가보면 생각 같지 않아. 별의별 일이 다 많다고. 조금만 힘든 일 있고 뭐 조금 해서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둬. 아, 이러고 그만둬. 너 그만둘 때 그냥 그만둬? 막 핑. 이 회사가 문제고, 이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사회가 썩었고, 막 이러고 나와. 그리고 또 옮겨. 또 옮겨. 계속 옮겨 다녀. 그러다 보면, 이젠 갈 데도 없어져. 정말 많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극복해야 돼. 그만두더라도 그걸 극복해내고 그만둬야 돼. 그러지 않고, 아, 이거 때문이 하고 그만두잖아? 100% 다른 직장 가서 똑같은 일이 또 터져.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시달려. 그걸 극복해내야,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어. 자, 여기 봐.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처음에 시작하면 다 생각 같지 않아. 막 이래. 이렇게 되거든? 이때! 이렇게 막안될때 그만둬. 텅.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때, 텅, 그럼 루저 되는 거야, 진짜. 그럼 잘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그만두더라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바꿔놓고 그만둬. 그럼 이게 알아서 꽃을 피워. 무슨 얘기냐? 들어봐.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쯤에, 이 러셀, 우리 대치 러셀. 저쪽에 부산에 센텀 러셀이 생겨서, 센텀. 부산에 지금도 있어. 거기 학생들도 있죠. 예. 자, 부산 러셀, 센텀 러셀. 거기가 처음 이제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 센텀 러셀이 오픈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좀 한번 가서 수업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아 근데 부산까지 제가 어떻게 가요? 거기까지 엄청 먼데. 그랬더니 아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도 쌤이 센텀에 딱 수업 가시면 그냥 가자마자 200명 다 마감되고 막몇반 마감 난리 날 거래. 그러다가 아 그래요? 아 그럼 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간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뭐 묻지도 않았어. 하겠다고 하고 이제 강의 깔고 갔다. 딱 요맘때야. 그러니까 요맘때 겨울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부터 시작한 거지. 자, 기차 타고 SRT 타고 몇 시간을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갔어. 가가지고 탁 수업에 갔더니 다섯 명이 앉아 있는 거야. 다섯 명이 존나 당황스럽죠. 내 부산까지 갔는데 다섯 명이 있는 거야. 존나 쪽팔리잖아. 그치? 엄청 당황했어. 근데 봐, 들어봐. 거기서, 다섯 명 왔네? 내가 그래도, 응? 어떻게 다섯 명 가지고 해? 폐강! 이러면 삼류강 사고. 그럼 진짜 삼류강 사고. 그 다섯 명인데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이게, 지금은 이제 부산 쪽, 그러니까 센텀 러셀이 다막 대형 단과랑 쫙막 좋은 학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6, 7년 전만 해도 뭔가 이렇게 대형 단과가 들어가서 막큰 학원들이 들어가기보단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소수정예 과외 같은 분위기가 좀 많았대. 그러다 보니까 자습 가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찾는데 애들이 단과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인강 들을게요. 다 이런 분위기가 좀 됐다는 거야. 이제 원장님 말씀.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조금 이렇게 왔었어. 좀 그런 건 있었어.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다. 이제 2월 말쯤 돼서 이제 8주 완성반이었거든. 8주 동안 완강이 딱될 때야. 그때 이제 10명이 됐어. 그래도 많아졌죠? 두배 됐잖아요. 10명. 근데, 들어봐. 보통 강의를 종강하기 전에 2월 초가 되면 이미 원장님들이, 아, 3월 달에는 어떤 강좌 하실 거예요? 하고 이제 시간표를 뭔가 깔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신청을 할거 아니니. 그걸로 시간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원장님이 얘기가 없으신 거야. 2월 말이 다 돼가는데도 시간표 제출 얘기를 안 하셔. 왜 그러지? 해가지고 내가? 그리고 나는 이제 무슨 마음이 좀 있었냐면, 지금은 환글과 통계가 사실 그 선택 과목이죠. 근데 옛날에는 환글과 통계가 공통 과목이었어.
근데 여러분 확통은 김성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건 확통으로 좀 그때 유명해서 확통 깔았다고 무조건 다 막아주고 좀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에 그때 이제 그리고 처음 깔았던 게 수학원이야. 근데 이 수학원은 아니야. 좀 다른 거야. 그때는 오히려 수학원이 선택 과목이었어.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3월 달에 확통을 딱 깔면 엄청 오겠지 이 생각이 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3월 달에 확통 깔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원장님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였어. 왜요? 그래서 내가 왜 근데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막 열심히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10명밖에 안 됐잖아. 야 부산까지 내려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하루에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10명밖에 못 오니까 차마 3월 달에도 강의해 주세요 하고 시간표 제출해 달라는 말을 못 했대. 내가 아씨 괜찮아요. 하여튼 3월 달에 어쨌건 잘해볼 테니까 확통할게요. 그랬더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깔았어. 그리고 올라갔지. 그리고 이제 물어보지 않았어. 또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3월에 딱 내려갔어. 얼마나 왔을까? 딱 갔더니 30명이 왔더라. 30명. 뭐 물론 10명에서 30명이면 3배나 된 건 맞지만 그 당시에 내가 깔았다면 다 100명, 200명이었다니까? 그 내가 약간 좀 또 당황했어. 그래도 어떡해? 최선을 다했었어. 열심히.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쨌건 100명을 넘겼고 뭐 9월, 10월 파이널 할 때 한 150명, 120, 130명? 150까지만 안 간 것 같아. 한 그 정도까지 쭉 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어. 그러고 원장님께 이제 부산 러스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 내려갔다 오는 게 이게 기차가 처음에 신났어. 막 기차 타면 막 재밌더라고. 이러고 가는데 나중에는 막 죽을 것 같아. 갔다 오면 막 너무 피곤해. 매주 기차 타면. 그래도 내가 이제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9월, 10월 달이 되면 이제 11월이 수능이니까 한번 이제 본사에서 보통 직원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거든. 1년 거에 대한 평가를. 근데 이러는 거야. 선생님, 올해 선생님 인강 수강생들 중에 특이할 정도로 부산 학생 분포가 되게 높아요. 그러는 거야. 보니까 부산 분포가 되게 높아. 쌤, 이거 부산 러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유 막 이러는 거야. 잘 봐. 부산에서 그래. 120명 정도 됐지만 그게 120명이 아닌 거야. 120 곱하기 100이야. 왜냐면 부산 애들이 너무 그때 고마웠어. 뭐 쉬는 시간 되면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스티커 잘 붙이고 계신가요? 응? 스티커 붙여요? 안 붙여요? 막 나한테 쉬는 시간 되면 막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우리 반에 다 붙였습니다. 또 주세요. 그럼 내가 아주 훌륭한 학생이구나. 이거 또 주고 선생님 제가 우리 반에 불꽃수락 다 전파했습니다. 우리 반에 선생님 강의들이 열나 많아요. 아주 훌륭하다 막 이러고 애들 아주 순수하고 아주 최고야. 그리고 또 한번 이런 적도 있어. 야 니네 보통 이러죠. 내가 이제 야 다음 주에 내가 이제 몇 시에 오는데 나 점심 여기 저녁 먹을 때 뭐 맛있는 데 있냐 막 물어보니까 애들이 어디가 맛있어요 그러길래 그럼 나 거기서 저녁 먹을 테니까 먹고 싶은 사람 와 내가 사줄게 이랬어. 그럼 보통 우리 여기서도 이제 사줄게 그러면 어떻지? 내가 가서 먹고 있으면 뭐 어쩌다 한두 명 오죠 그냥 아니면 대부분 그냥 에이 뭐 이러고 안 가잖아. 다 왔어. 난리 났어. 식당 터지는 줄 알았어. 나 카드 그런 데가 죽는 줄 알았어. 무서워가지고. 예. 네. 막 하여튼 애들이 되게 막 재밌었어. 하여튼 재밌게 했어. 막. 이게 한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인 거야. 이게 막 퍼지는 거지. 여러분, 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어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가서. 5명이요? 내가 어떻게 폐강. 이러면 삼류강사라고. 정말 삼류강사야. 그리고 또 그게 그만둘 때 뭐라고 그만두냐? 보통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핑계대. 자기는 문제 없대. 주변인 문제래. 아, 저 러셀이 잘 못 모아. 부산 지역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소리 막 떠들졌다 가가지고. 그리고 또 그래 그래도 어떻게 그만둬 해서 5명 가지고 막 대충 해 빨리. 그러면서 한 10명 정도 됐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2월 말쯤에 애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근데 부산 오는 게 좀 빡세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자 이제부터는 인강들 안녕 빠이빠이 이러고 올라가면 이류 강사. 알겠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여름쯤에 어떻게 됐을까? 여름쯤에 이제 부산 러셀에서 애들이 있다고 야 뭐 김성훈 인강 들어? 뭐, 오 야 김성훈 옛날에 여기 왔었다며 뭐 그 새끼 한 10명 하다 뭐 대충 하다 갔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되는 거야 일이. 항상 모든 일을 끝맺음 할 때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무조건 잘 되는 방향으로 끌어올리고 그만둬야 돼. 그렇게 그만두지 않고 좀 해보다가 아씨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주변 핑계대가면서 다 끊어버려서 그만두잖아? 그럼 딱 거기까지 인생 돼. 나보다 이거 내가 진짜 겸손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보다 수업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뛰어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도 와 있는 이유가 그래도 이거야. 알았어? 어? 이거라고. 인원이 적던 많던 뭐든 시작했으면 어쨌건 이걸 잘 되는 방향으로 끄집어 돌려내서 마무리를 짓는 습관.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지금 내가 딱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어려워져. 이게 좀 뭐 이렇게 약간 뭐 소위 말해 노베이스다. 뭐 수포자다 이런 학생들은 만만치 않은데? 처음 시작할 때 그래 뭐 김성훈이 뭐 한다니까 하면 이것 막 책 받으면 기분 좋죠. 야, 이거 다 끝내면 난 100점이야. 신나지. 근데 좀 듣다 보면 하고 복복스 푸는 것도 좀 재미없고 이러다 보면 이제 갑자기 있다가 지각 한번 하다가 그다음에 그리고 꼬바나. 그냥 꼬바놓으면 말을 안 해. 그다음부터 이제 욕하죠. 아, 김성훈 별로야. 쉐쉐 그 새끼. 막 이러면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가진 또 핑계는 주변 핑계 다 돼. 그러면 내 이렇게 막 진짜 루저 되는 거다. 알겠어? 루저 되는 거야. 뭘 시작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시작했으면 어떻게든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알았어? 내가 부산 어셀 갔는데 다섯 명이 온 게 내 문제인 거지. 그게 여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 바꿔나가서 그걸 잘 되게 바꿔야지. 그래야 발전이 있어, 사람이. 알겠나요? 공부 시작했잖아. 그치? 또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뭐가 됐던 또 책이 됐던 뭐 시작한 거 많이 있지? 시작했으면 무슨 핑계대지 말고 이게 어쩌네 저쩌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작한 거니까 제대로 한번 끝맺음을 맺어야 돼. 알았어? 어떻게? 잘 되게. 제가 이렇게 말할게. 모르면 외운다라는 마음으로라도 해서 끝까지 끝내라고. 알겠어? 또 물론 이제 인강을 보기 때문에 이 인강을 여름에도 또 9월 10월에 본 학생도 많겠지만 어쨌건 지금 요걸 찍는 시점은 지금 1월 달이잖아. 첫 번째 모의고사가 3월이죠. 3월 학평. 시험 범위 수학원 수학도 전범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이 마음속에 수원수도 다 끝내서 3월 학평 한번 잘 봐봐야지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2월 말쯤 되고 3월이 다가오면 갑자기 자기 합리화를 해. 3월 학평은 이건 교육청 모의고사고 전범위도 아니고 구려. 6월 뭐 평가원을 잘 봐야지 이러면서 괜히 외면해. 지가 못해놓고. 그리고 서피해. 그런 애가 6월 모평 가면 어떻게 될까? 또 5월 말쯤 되면 6월 모평은 전범위가 아니야. 9월 모평을 잘 봐야 돼. 또 이러면서 또 외면해. 이건 내 점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또 이상한 소리. 그럼 그런 애 이제 9월 모평 다가오면 재수할까? 이런 데니까.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여. 알았어? 다시 얘기할게.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도망치면 안 돼. 미리 포기하면 안 돼. 알겠어?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끝맺음을 맺어야 되고 잘하게 만들어야 돼. 알겠나요? 그렇게 하면 얘네 잘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2024 수능 니네 하여튼 시험 잘 보게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 알았어? 나도 좀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더 잘 되게 나도 만들 거고 니네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진짜 9등급이라고 할지라도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어. 알았어? 받을 수 있어.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알겠나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